완벽한 유닛을 향한 첫 여정.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어랍니다. 5억 원을 5억짜리가 걸린 뮤직비디오를. 어, 어떡해. 아우, 진짜 시작됐구나. 솔직히 이러는 거 처음 해봐요. 다른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는 게 수련 나온 거 같고. 떨리기도 하고. 궁금한 거잖아요. 앞으로의 일들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고. 우와! 우와! 되게 좋다! 와! 안녕! 오! 놀랐어. 여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안녕! 우와! 너 꼬마? 지금 첫날이에요. 호텔인 줄 알았어요. 이불이 마약입니다. 저 여기 살고 싶다고. 혹시 KBS? 오! 멋있네. 우리 대박. 호텔급. 가습기도 있고, 수건도 있고. 어, TV가 있네. 와, 침대 진짜 푹신해요. 이래 침대, 이래 침대. 와, 이거 짱이다. 이거 구름 침대야, 구름 침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리더에서 1인감은. 감사합니다. 언니, 일로 와. 언니, 일로 와. 아,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되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서 언니 일로 와. 스피카 양전 선배님 계셔. 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무를 많이 따본 경험이 있다. 일단 아, 저가 네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오케이. 저는. 와, 진짜 멋있다. 예. 워낙에 춤을 오래 췄던 친구라 얼굴을 바라보면서 One more chance, one more star. 또 그거 금방 따더라고요. 됐어요. 와! 예! 예!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아요, 지금. 그대 얼굴을 바라보면서 쿵짝. 얼굴을 바라보면서 쿵짝. 일단 노래 한번 맞춰보고 모르면 질문해주세요. 든든하다, 되게. 하나, 둘, 셋, 넷. 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설아유님을 만났는데 지금 싸비를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 나갔잖아요. 1위는 2조죠. 야, 걸크러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걸크러스 진짜. 자, 오늘부터 헬스는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냥 신기했어요. 저는 막 이러고 사진 찍는데 막 이러고 찍자고 우리는 막 이러고 막 이 막 이렇게 어떻게 막 못 따라하겠는데 막 하는데 어떡하지? 나 계속 멘붕이 오긴 했어요. 자, 아, 야, 이제 우리 앉았으니까 리더를 한번 뽑아보는 게 어때? 여기서 리더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응. 하나, 둘, 셋 하면 손 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야. 좀 리더십이 평소에 원래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활동할 때 제가 늦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었고 뭔가 한푼 것 같아요. 가운데를 1번을 세울
그거를 정하면 되죠. 가운데 역할이 좀 중요한 거니까 센터를 조금 좀 고려해보고 좀 정했으면 좋겠어. 난 왠지 주연이가 1등 1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춤 자체가 제일 앞에서 해야 되거든. 나는 근데 현주가 앞쪽에 했었으면 좋겠어. 한 구절이라도 그냥 자신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 한 번만 좀 쳤으면. 뭔지 알아. 그러면 더 확신이 생기니까. 이 노래 말고. 야 이거 어떻게 난 좀 눈빛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1번은. 사랑해요 이현주. 느낌 완전 달라. 해야 되는 게 너희들은 애기... 부담감을 가지면 돼 이제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정말 정말 좋고 너무 그만큼 진짜 책임감을 안고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와 6등 6과 해독 씨가 계신 빨간 팀. 아 빨간색 팀. 저 팀 진짜 완전 다 모였네. 저희랑 같이 하실래요? 저는 기준 씨가 저랑 같이 하실래요? 원체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가장 견제가 돼요. 잘하시는 분들끼리 많이 뭉쳐 있잖아요. 덕분에 덕분에 이번에 뮤직비디오 꼭 찍어야 된다 생각해요. 티모테오. 낯을 다 너무 가리니까 낯가림이 좀 심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이들이에요. 저. 네네네. 낯을 많이 가린다고. 네네네. 되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지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은데 되게.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거 있잖아요. 아, 우리 만들었잖아요. 다 막 나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현이 형이 이제 어?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좀비 샤샤샤! 원, 투, 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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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될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중에 둔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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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따따따. 오! 오!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 느꼈어요.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한 거 실화냐? 멤버들이 너무 좋고 이대로 우리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춤 자체는 어렵다기보다 파워풀한 게 좀 많아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드는 안무라서 그래도 뭐 우리에게는 두 분이 계시니까 필독 씨랑 라이벌 구도가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야, 요거 재밌는 구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자, 그래. 솔직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되게 건방질 수 있는데 저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괜찮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뒤처지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공적인 춤 잘 추지. 왜 이렇게 잘 추냐, 걔는? 빌딩이 다 닦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내용이잖아. 빌딩이 다 닦겠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마스입니다. 다섯 명이 다 이렇게 밴드라서 댄스적으로서 좀 저희를 이끌어가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랑 같이 팀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얀 팀에 대원조요. 아무래도 대원이 형이 밴드니까 춤? 밴드 하셨다는 밴드 분들이셨잖아요. 춤을 춰보지 않으신 분들을 가르치는데 걱정돼요. 있을 것 같으세요? 라이벌이라뇨. 그냥 지금 저희는 약간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다른 분들 정말. 제가 뭐 그럼 일단 살짝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니까 되게 S단 느낌이에요. LG반. 내가 일단 안무를 오랜만에 따보긴 하는데 원, 투, 후, 타.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한다. 방향성이 있어요. 뭔가 너무 연습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제가 최대한 심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돌려서 찍고 파. 아, 찍고 차? 잘하는데? 이거만 했는데. 잘해 진짜. 진짜 잘해.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진짜 잘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진짜 약간 천사 같았어요 그냥. 아. 잘하는데 얘네? 되게 잘하는데? 잘하시네. 숨어. 빵빵. 아, 춤이네. 저희닛의 첫 번째 얼굴을 선발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단합해서 1등 해야죠.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했었어요. 직접 옆에 있던 친구 동료들이 뽑는다고 하니까 아 이게 경쟁 상대한테 표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좀 묘한 좀 신경전? 아 지기 싫더라고요. 양지원조 준비됐으면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보컬들이 아주 출중한 보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춤도 춘단 말이죠. 네,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무 숙지가 느려서 이따가 계속 해야지. 지원이 언니가 리더신데 안무는 나리 언니랑 세리 언니가 따고 있어가지고 지원이 언니가 숙지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미안해하고 막 그래요 하셨거든요. 이걸 약간 사선으로 하면 돼요. 풍투. 네. 맞아요. 풍투. 왜 이 기본기가 안 되는 거지? 너무 혼자 이렇게 그게 느리고 이러니까 미안하고.
아우 너무 진한 걸 먹네. 밥도 안 드시고 혼자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프고. 저 유닛 여러분 2시까지 컨디션 받았던 장소로 모였다. 갑자기? 원래 갑자기 중간 평가를 하잖아요. 뭐야? 중간평가 확실해. 어떡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양지원조. 이렇게 반짝 딱 얼굴들만 보잖아? 그럼 유병 이리 가서야, 이리 가서. 막 표정들은 막 춤 정말 너무 잘 춰. 동작 어디 갔어? 구멍 저기서 막 헤매고 있고. 같이 해줘야지. 한 명 아니에요, 이번 미션.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거든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어떻게 리더를 하지? 처음부터 그냥 계속 반복해야겠다. 카운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같이요? 응. 아직 순서를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로 보고도 막 해봐야 될 것 같고. 순서 틀릴 때 음악 틀어놓고 계속 반복하면 이거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건가? 난 더 안 되던데. 왜 뭐가 문제야? V가 맞지? V부터 맞춰보면 안 돼. V가 맞지? V부터 맞춰보면 안 돼. 옆 사람이랑 다리 옆 사람이랑 다리 그 앞다리 사이에 다리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딱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힘들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거짓말이고 습득력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느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진도를 맞추다 보면 나머지 친구들이 조금 늦춰지면서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저 정도밖에 못해? 라고 뭔가 들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양지원 양은 지금 춤을 안 추고 근데 그게 공중파 방송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큰일 날 일이죠. 팀원들도 저 믿고 막 지원 언니랑 팀 돼서 좋다고 막 이랬는데 제가 리더로서 너무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좀 아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해인조 무대 위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럭키 나이. 안녕하세요, 오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친구는 우리 팀의 에이스다 라는 친구 제이니 양이 한번 콕 집어봐요. 일단 저는 N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나이에 비해서 자신감도 있고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N 양은 약간 지금 파이터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뭔가 빨리 보여주고 싶다는 표정인데 사랑해 너만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언니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너는 본 적이 예기 반전의 미 하예 나예 반전의 미 아무튼 너도 뭐 맞출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가 디테일을 아침에 조금 봐왔는데 제가 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놓고 할 때 여기까지 올리더라고요. 여기 팔뚝까지 올려 팔뚝까지 하고 아 이거 손을 정 감고 이렇게 바로 앞으로 네 이거 하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모아요 하나 둘 셋 NC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거에 못지않게 되게 성숙하고 동생인데도 되게 의지가 되고 기특했어요. 언니 일단 이렇게 해서 빡 제가 팀에서 막내기도 하고 센터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했다. 근데 센터다 보니까 조금 더 부담돼서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크고 욕심이 있었던 만큼 더 스스로에게도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아름조 둘, 셋 에헤라기야 에헤라기야 놀자! 안녕하세요 조아트입니다. 아,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아, 즐거우세요. 박수 한 번! 네, 이 인사법은 설하윤 양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 한 번만 해보자. 에헤 라디야 놀자. 안녕하세요 조한팀입니다. 라디야. 자, 이 조합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조합이기도 해요. 과연 어떻게 보여줄까? 일단 무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이 팀. 그치 조합이 너무 특이하지. 화개장처야 화개장처. 5, 6, 7, 8 1, 2, 3, 4 1, 2, 3, 4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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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효과 너무 좋아서 진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등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떴는데 너무 내가 아직 효선이랑 같은 학교 친구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그것도 합격해서 만나니까 새롭고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라고 자꾸 해주라. 아, 효사 난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 해볼게. 하고. 나? 맞아. 맞아? 응. 이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나왔네? 웃으면서 이렇게 할 거니 바보처럼? 쓰면서 가서 이렇게. 응. 아, 원래 너 되게 귀여운데. 한아름 조. 방송 나오면 볼래요 나중에? 과관인데, 과관인데. 좀 팀처럼 보이게 해요, 팀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 정말.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네. Return the mic, return on the mic. 나는 다시 시작해, 나는 다시 시작해. 넌 나를 알아. 네. 여러분들 네. 노래 연습했어요? 여태까지 본 팀 중에 가장 못하는 것 같아. 효선 씨 한번 볼까요? 손수 씨,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효선이는 되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어제 효선이가 진짜 너무 고생했거든요. 혼자 계속 저희 안무 따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느라 고생은 다 하는데 또 안무는 본인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또 많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다들 좀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멋지게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제 스스로가 너무 속상해요. 지금 심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처음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 틀리는 거면 당연히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걱정이지, 그지? 말을 그렇게 꼭 해야겠어? 언니도 힘든데 좋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기분이 나쁜 거 같아. 언니가 듣기. 언니는 조금 쉬었다. 개성이 다 뚜렷해요. 좀 많이 속상했죠, 저. 되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다 생각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얘기했고. 말대답 같이 들렸나 봐. 아니, 말대답이 아니라. 미안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안 됐어. 언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무서워. 아, 맞을까 봐. 자, 맞을 뻔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너무 아프지. 아니야, 그냥 아프서. 뭐 들어갔다고? 배고 들어갔어. 저 아파? 야, 어때? 아, 이거 어떻게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